장인 목사님은 저보다가 고난을 더 세게 당하고 있어요. 저는 자유마을을 맡고 있는데 우리 조례법에 의해서 보면 이 동네에 다양한 주민들이라고 하는 그 조례법이 있습니다. 그 다양한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, 두 번째는 그 지역의 대표들과 그리고 회사의 사원들과 그 근로자들, 그러니까 이 그 사람들이 동네의 대표가 될 수 있게 했어요. 쉽게 말하면 이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장악할 수 있도록, 동네를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부조직을 만들어놨습니다. 세 번째 가서는 그 지역에 있는 초중고 대학의 학교에 학생들과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근로자들이 그 지역의 동네 대표가 되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 13살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동네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. 그래가지고 전교조가 이 동네를 장악하도록 만들어놨죠.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제일동포들이나 이주한 그 교포들,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의 동네 대표가 되도록 하고 주민총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조직이 다 있다 보니까 하부 조직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, 빨갛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. 이것을 알고 우리 전 목사님이 빨리 우리가 하부 조직까지 자유마을로서 이 우리 마을 주민들을 깨워서 마을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하자, 이 일을 좀 날도록 해달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고발 끝나네. 그 얘기. 네. 그리고 제가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대안학교를 전교조를 통해서, 그리고 또 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가짜들을 세워가지고 제가 고발을 106건을 당했습니다. 106건을 당했는데 아직 이 형사나 거기서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이 다 무혐의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고발하니까 사람을 말려 죽이려고 하는데,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려 죽지 않고요. 또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, 지역을 위해서 병 들어가는 것을 깨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